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모스크 두 곳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테러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탓이라고 말했던 호주 상원의원이 자신에게 계란을 던진 17세 소년에게 주먹을 날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극우 성향 프레이저 애닝 상원의원, 무소속 퀸즐랜드은 15일 테러 이후 낸 성명에서 오늘 뉴질랜드 거리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애초에 무슬림 광신도들이 뉴질랜드로 이민 오도록 허용한 이민제도 라고 주장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애닝 상원의원이 발언이 역겹다며 그런 시각은 호주의회는 물론 호주에서 발 붙일 곳이 없다 고 규탄했다. 전 세계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더 리마크스 바이 세너터 프레이저 애닝 블라밍 더 머더러스 어택스 바이 에이 바이올렌트 라이트윙 엑스트레미스트 테러리스트 인 뉴질랜드 온 이미그레이션 알디스 거스틴 도즈 뷰스 해브 노 플레이스 인 오스트레일리아 렛 얼론 더 오스트레일리안 팔리아멘트 스코트 모를 ISON 골뱅이 SCOTTM 오하라라 ISONMP 2019년 3월 15일 다음 날인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애닝 상원의원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이때 바로 뒤에 서 있던 한 소년이 계란을 그의 머리에 던졌다. 애닝 상원의원은 곧바로 주먹으로 대응했다. 이 장면은 인터뷰를 촬영 중이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애닝 상원의 원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은 이 소년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후 소년은 경찰에 동행했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에이티네이저 하스 에기드 세너터 프레이저 앤 잉 팔로잉 히즈 디스거스팅 코멘츠 인 더 웨이크 오브 더 크리스트 처치 슈팅 오스트레일리아 하스 에인 유허 오 땡크 유 에그 보이 tic.twitter.com/eokafffsw 칼리 hadin 직골뱅이 carrillallaa ch16 2019 모리슨 호주 총리는 애닝 상원의원에게 정부 차원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의회 퇴출을